청천마을의 농업용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중금속이 검출돼 농민들이 1년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8명이 확진됐고, 경주에서는 요양병원에서 7명이 확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의 한 농촌마을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가 어느 날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당장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됐는데 행정당국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오염된 물이 밭 옆에 있는 농수로를 따라 흐릅니다. 농수로에 깔린 침전물을 퍼내자 시커먼 흙이 계속 올라옵니다. 공작물이야 이거는 이렇게 새까만 물이 뭐 심하게 늘어오지는 않았죠. 악취도 심하죠. 농수로가 땅 아래 배설된 이른바 암거 구간은 오염이 더 심합니다. 암거 출구 부분의 물색은 확연히 달라져 검은색을 띱니다. 작년 9월 큰 비가 오를 때도 왕창 쏟아 보내고 그러고 또 안 내려오고 여름철에는 큰 비만 오면은 갖다 보냅니다. 또 뭐 2개월마다 흘려보내요. 모아놨다가. 신고를 받고 경주시가 수질 검사를 해봤더니 망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량은 1리터당 최대 7.5mg으로 환경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의 농도로 망간에 계속 노출이 될 경우에는 지금 신경 장애 이런 쪽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지금 이게 뭐 아주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파킨슨병 그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요. 농민들은 당장 올해 농사가 걱정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은 농지가 오염되고 이거 청정 덜이 오염돼가 우리 오염된 살을 먹게 되고. 경주시청은 매설된 암거 구간이 노후화에 물이 오염됐다고 보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암거 부분이 일단은 어떻게 안에 너무 깊이 이제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논밭에 될 물이 오염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는데도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상황에 놓인 농민들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정오 기준 포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로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확진됐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던 경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또 7명이 확진돼 전체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됐고 타 지역 확진자 접촉한 2명이 확진됐습니다. 대구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달 22일인데 한 달도 안 돼 4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보다 2배 넘게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에 대비해 방역체계를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현재 대구의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414명.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164명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중에 18명, 기존 확진자 중에 질병관리청 검사로 확인된 27명 등 45명이 추가됐습니다. 달서구 사업장과 중구 체육시설, 달서구 일가족과 지인 모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CES,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지역 기업 관계자 3명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2월 셋째 주 0.2%에서 1월 둘째 주 19%로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역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 속도도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일주일 만에 막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모레 끝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2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됐습니다. 대신 현재 4명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음 주부터는 6명으로 완화됩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에도 함께 대처해야 해서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각종 방역 규제를 차근차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계와 함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 가운데 재택 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우선 투약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정 위반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설비 부적합 불일치 조사에서 안전등급 밸브 부적합 170건, 내진 검증기기가 서류와 다른 경우 12건 등 모두 200신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7일 제151차 회의에서 위반 행위 27건에 대해 27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42억 5천만 원을 더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심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주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경주시 서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50, 60대 노동자 2명이 끼어 중상을 입었고 이 사고로 발과 옆구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 8시쯤 경주시 양남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귀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업체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주시 남산동 인근 마을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동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되고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주택에 가정용 전기를 끌어 전기차 충전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19일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접수를 받습니다. 이에 따르면 포항 지역 임산부들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1년간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포항시는 올해 약 600여 명에 대해 선착순 지원할 예정입니다.